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전국 60명의 구독자 여러분, 계측기 전문 리뷰 채널 월간 계측기 정필승이라고 합니다. 월간 계측기라고 해놓고 2월을 또 빼먹게 됐는데 또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할 여러가지 다양한 핑계들이 있었습니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오늘은 나와. 또 이제 지난 두 편과 달리 새롭게 작년에 국내에 런칭한 계측기 브랜드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슈퍼 메이저먼트. 가격은 샤오미고 감성은 슈프림인 그런 제품군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업체 측의 배려로 이제 새 제품을 받아서 언박싱부터 시작을 할 수 있고. 카다로가 들어있고요. 전원선. 아, 오랜만에 박스 안에 박스. 왜 이러는 걸까요? 제품이 나옵니다. 아, 제가 아주 좋아하는 디자인이에요. 큐브 같이 큐브 형태로 되어 있어요. 메가트론이 좋아하게 생겼네요. 일단은 이 부품들이 뭘 의미하는지는 남자분들이라면은 뻔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먼저 조립부터 한번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립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끼려면 드라이버가 드라이버도 같이 있네요. 전원을 먼저 연결을 해볼게요. ENL이라고 써있네요. 220V 연결할 때 보통 녹색이 접지 쪽이죠.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도입부에서 이 제품이 뭐 하는 제품인지 설명도 안 하고 일단 언박싱부터 했잖아요. 혹시 이 화면을 보시고 이게 뭐 하는 제품인지 감이 바로 오시나요? 이 제품은 무슨 뭐 온도가 됐든 습도가 됐든 가스가 됐든 그 아날로그 신호 4에서 20mA, 0에서 5V, 그러니까 어떤 측정기에서 아날로그 신호를 주는 기능만 있다면 그거를 다 받아가지고 기록을 할 수 있는 데이터 로거입니다. 얘 자체가 측정을 하는 기기는 아니고요. 이게 보이는 단자들이 이 측정기를 연결을 하는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조그만한 기계로 동시에 18채널을 측정하고 데이터는 한 700만 개를 저장할 수 있다고 해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 로거를 설명을 하는데 측정할 만한 기기가 없으면 이 제품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많은 데모 제품을 빌려왔습니다. 먼저 가장 쉬운 것부터 하나씩 해볼게요. 흔히 이제 온도를 측정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머커플 타입의 온도 센서도 준비를 해왔고요. K타입, 그 다음에 백금 저항이 들어있는 PT100 타입의 온도 센서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설치용 산소 측정기까지 이렇게 세 개를 측정하고 어떻게 디스플레이를 되는지 오늘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야, 이거 전선을 물려 놓고 이걸 꽂았어야 되는데 이게 조립부터 해야 돼. 뒤에 이제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어요. 어차피 이제 매뉴얼에 있으니까 나중에 매뉴얼 한번 천천히 보세요. 요 밑에 안 보이겠다 이거. 1A, 1B, 1C라고 있습니다. 요 하나가 채널 1이에요. 이제 엄밀히 따지면 이게 역순으로 쭉 올라가게 돼 있어요. 1채널, 2채널, 3채널. 그러니까
한 채널당 3개의 단자씩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야? 3채널, 6채널, 9채널, 12채널, 15채널, 18채널 요렇게가 채널이고 여기는 24V 전원 공급 장치 A, B는 나중에 컴퓨터에 연결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 전송 장치 그 다음에 뒤에 있는 DOD2 뚜두둥뚜두둥은 이제 설정한 알람값이 울렸을 때 릴레이 동작을 할 수 있는 게 4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또 대충 하면 안 되니까 미리 공부를 다 해왔습니다. 에이씨. 야! 아, 드라이버 서비스가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네요. 기기 옆면에 보면 매뉴얼을 읽지 않더라도 이제 급할 때 보실 수 있도록 결선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그냥 단순 전류 신호를 보내는 기기를 연결할 때는 B와 C에 연결을 하라. 100급 저항이 들어가 있는 온도 센서를 연결할 때는 A, B, C에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요런 서머커플 타입의 온도 센서로 연결할 때는 AC 볼트 아날로그 신호를 받을 때도 AC에 연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서머커플 키 타입을 연결을 해볼게요. 연결했습니다. 꽂으면 반응이 없네. 어이가 없네. 잘못 연결했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설정값을 세팅을 안 해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정을 넣을 거라 먼저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꺼보겠습니다. 오, 이제 뜬다. 세팅을 하니까. 21도씨가 딱 뜨네요. 이렇게 잡고 있어 볼게요. 아, 반응도 빠르죠. 이렇게 그 세팅한 파라미터 값으로도 볼 수 있고 온도, 전체 채널, 확대 채널, 아날로그 신호값, 바그래프, 실시간, 그 다음에 저장 주기, 알람 울린 적 없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저장하는 방법. 아마 요 데이터를 이제 USB로 강제로 저장을 시키는 기능인 것 같아요. 요게 좀 귀여운 게 여기 이제 데이터가 한 700만 개가 저장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순환식이에요. 저장 공간이 꽉 차면 이제 맨 처음에 저장했던 걸 지워가면서 이게 계속 700만 개를 유지를 하는데 이 기기에다가 USB를 꽂아 놓으시면 얘가 12시부터 새벽 12시까지 저장한 값을 그니까 이길 새벽 2시에 이 USB로 몰래 옮겨 놓습니다. 하루치를요. 그렇게 이제 하루치 저장하면은 뭐 몇 월 며칠 데이터 로깅 값 이렇게 이제 파일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 있겠죠. 어쩌다가 이렇게 기능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좀 귀여운 것 같아요. 밤중에 몰래 이제 옮겨 놓는 게. 이제 여기 저장되는 값은 HDA라고 해가지고 이제 R9600이라는 제품의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해서만 보실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제 엑셀로 보고 싶다 그러면은 USB를 뽑아서 소프트웨어로 연결을 한 다음에 엑셀로 추출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Save All CSV를 하면 방금 로딩하는 거 보이셨죠? 이렇게 저장한 걸 USB로 바로 CSV로 저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엑셀 로깅 값이 보이겠죠. 이게 다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데모 준비한 거 한번 다 해봐야죠. 이번에는 PTBX 센서 한번 연결해 볼게요. PTBX 센서는 똑같은 색 두 개를 AB에다 연결하고
다른 색깔 하나를 C에다 연결하면 된다고 아까 써 있었습니다. 이제 지겨우시겠지만 한 번 더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앵글이 좀 안 잡혔을 수도 있습니다. 관리자 모드 들어가고 패스워드 설정이 되어 있고 두 번째 채널에서 이름을 얘는 얘도 피티백이 없어? 아 있구나. 피티백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피티백 온도가 범위가 몇이었지? 뭐 그 지금 당장 그게 제일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아무튼 원하는 대로 구입한 센서에 맞춰서 저장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이렇게 간단하게 세팅을 하면 바로 적응이 됐어요. 자, 똑같은 온도 센서를 들고 있는데 온도가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오죠. 이거는 제가 온도 측정 범위를 잘못 세팅했기 때문이에요. 아까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 센서가 갖고 있는 값과 정확하게 입력을 해줘야지 이제 맞는 건데 그 부분을 잘 유의하셔야 돼요. 아이고 여기 유닛도 입력 안 했네. 바로바로 입력되고 좋다 이거. 그 다음에는 산소농도 측정기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나 이거 제품명을 얘기를 했나? 너무 오랜만이라 정신이 없네. 기기 전원이 켜지는 동안 4채널 데이터 로고 R9600입니다. 기억해주세요. 측정기마다 4에서 20mA를 연결하는 방법은 다르니까 그거는 측정기 구매하신 데다가 물어보셔야 돼요. 이제 예를 들어 R9600 산 데다가 완디 가스타입, 완디 픽스프라백 4에서 20mA 단자 어디 달려있냐 이런 거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이제 4에서 20mA 신호는 플러스를 B에다 연결해 주시고 마이너스를 C에다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아 이거 연결하는 세 가지 방식을 마침 얘를 이렇게 다 갖고 왔네. 짜자잔. 지겨우시겠지만 또 복습에 복습을 해야죠. 야 너는 뭔데 꼽자마자 이렇게 값이 나오냐.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서 세 번째 채널에 얘는 산소니까 1이라고 해볼게요. 자, 측정 단위는 퍼센트. 그 다음에 4에서 20mA 시그널이 오고 이 기기의 센서의 측정 범위는 0부터 30%. 저장. 오 다시 뜨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바로 이렇게 값이 거의 실시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류값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렇게 지금 세 가지 결선 방법을 보여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 게 있습니다. 초반에 이 뒤에 이제 단자 맨 처음 꽂을 때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 여기 뭐야 P 플러스 P 마이너스 부분 여기 핸드폰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부분으로 전원을 공급을 할 수가 있어요. 24V 저, 이제 DC 전원을. 그래서 이 단자로 그 측정기 전원을 공급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이 모든 작업은 전원을 끈 다음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해보고 나서 하는 거니까. 자, 보이시나요? 지금 R9600에서 기기로 전원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맨 처음에 어댑터로 그냥 연결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좀 두 대의 산소 농도 측정기를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얘도 한번 데이터 로깅이 되도록, 디스플레이가 되도록 한번 연결을 해보죠. 연결했습니다. 4번 채널에도 데이터를 연결했습니다. 또 이제 엉뚱한 수치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요. 자, 여기서 이제 R9600이 24V 전원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드렸고, 전원 공급받은 장치가 전원이 켜지면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 것도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기계를 하나를 더 추가한 거거든요. 자, 아이 진짜 이거 버튼 진짜 헷갈려 죽겠네. 이제 들어가서 지금 여러 번 제가 이거 등록하는 걸 보셨겠지만, 기기 하나하나 연결할 때마다 이 조작하기 어려운 내비게이션 버튼을 만지면서 계속 등록하고 추가하고 등록하고 추가하고 이거를 18개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 귀찮은 일입니다. 근데 지금 세 번째 연결한 이 산소 측정기와 네 번째 연결한 산소 측정기는 같은 기계예요. 그러면은 세 번째 채널로 들어가서 이거를 복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채널로 들어가서 붙여넣기를 할게요. 똑같이 내용이 복사가 됐어요. 좋았어. 그 다음에 요거는 두 번째 기계니까 이렇게 똑같이 복사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같은 종류의 기계를 여러 개 연결할 때는 복잡하게 계속 하나하나 입력할 필요 없이 복사해서 붙여넣고 복사해서 붙여넣고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요 기능이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건 대부분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아날로그 신호를 충격을 할 수 있는 센서 혹은 트랜스미터류들은 모두 연결을 해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인디게이터 역할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로깅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이제 전원 이렇게 24V 출력을 해가지고 전원을 킬 수도 있고, 크기에 비해서 상당히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럼 요거는 언제 어떤 환경에서 쓰느냐? 나는 뭐 이제 큰 기계를 개발을 하는데 그 기기를 동작시킬 때 부위별로 온도 변화를 동시에 좀 체크를 하고 싶다거나, 한 환경에서 나는 온도 체크하고 습도도 체크하고 가스도 체크하고 압력도 체크하고 이렇게 다양한 파라미터를 측정을 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저는 이제 다양한 걸 동시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맥시멈으로 꽂히는 18채널짜리 제품을 이제 들고 왔는데, 이게 아마 4채널, 8채널, 12채널, 18채널 이런 식으로 필요한 채널 수에 맞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가격대가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구매 링크 언젠가처럼 남겨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이게 제가 도입부에 이제 샤오미 같은 포지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타사 브랜드를 압도할 정도로 가격이 저렴해요. 이게 4채널짜리가 한 4, 50만원 정도 하던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데이터로그 제품군을 모두 알고 있는 게 아니어서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아시는 분들은 몇 개만 비교하시면은 이 제품이 얼마나 저렴하고 그거에 비해서 확실하고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지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랜만에 해가지고 뭐 제품명 소개도 늦고 순서도 횡설수설하고 구도도 카메라 구도도 계속 바뀌고 했지만, 이건 뭐 개측기 리뷰가 아니라 오늘 약간 정필승의 과학나라 같은 느낌으로 재밌게 촬영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언제나처럼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또 레프코 제품 신기한 게 나오기 전까지는 이번에 새로 런칭한 슈미아 제품군들에 대한 개측기 리뷰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